세상살이의 분주함을 잠재웠던 밤이 여명에 다시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 이곳 세문안 동네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 대로변을 앞에 두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요람처럼 자리 잡은 동네, 일명 세문안. 조선 4대 문 중 하나였던 도니문이 한세기 전까지 지척에 있었고, 광해군 때 창건된 경희궁과 담장을 맞대고 있는 동네. 이들 유적이 일제 순환을 당하는 동안에도 세문안은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제 이곳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은 기존의 전면 철거 개발과 다르게 지역 특성 유지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의 방식들이 이제 노후화된 주거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뉴타운이나 지정해가지고 뭐 다 허물고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 특성도 고려가 안 되고 결과물 자체가 이제 획일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지들은 다 전면 철거가 일어나더라도 이 도니문 일대는 최대한 남겨서 그거를 보여주자. 그런 식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동네 이름 세문안은 도니문의 안쪽을 뜻한다. 조선 세종 4년인 1422년, 현재 세문안로 송월길 입구에 세워졌던 도니문은 한양 도성의 서쪽 정문이었다. 한양 출입로였던 도니문은 19세기 말까지 명청의 사신 영접과 조선 관리의 연행 때 반드시 통과하던 외교길이기도 했다. 개화기 때에는 자연스레 서양 문물의 통로가 됐다. 프랑스 상인 브레상은 세문안에서 광산업과 금융업을 했고, 미국인 테일러는 고급 시계와 쇠불의 자동차 수입상을 했는데, 테일러는 조선을 자동차로 일주하며 여러 글과 사진을 남겼다. 1934년에는 7-26번지 일대에 의약기업 유한양행이 신사옥을 마련한다. 이 건물은 이후 강원산업, 현대제철 등의 사옥으로 이용되다. 현재는 서울시의 도시건축센터로 건설 중에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60년대에 들어서며 주택가 세문안에 신풍속도가 생겼다. 학생들의 과외방이 대거 형성된 것이다. 저라, 또 어디 가니? 좀이도 과외공 가지 않고. 어이 참, 좀 놀다 갈래요. 경제개발과 맞물려 교육열이 치솟던 시기였다. 전국에 퍼진 과외 열풍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세문안의 많은 주택들도 과외방 구조로 개조됐다.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게 과외 천지인 거예요. 완전히 이게. 팀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네. 덕수궁학교, 수송문학교, 미동궁학교 딱 둘러싸인 동네라서 네. 이 경기를 향한 애들의 과외방은 다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진광전 국어책 1페이지 읽어 그러면 이걸 딱 들는데 새까만데 읽어요. 근데 여기 안 보고 읽는 데니까요. 네. 근데 그게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전 과목이 다 새까매요. 근데 그걸 애들이 다 외워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세문안 주변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학원들은 사대문 밖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과외촌도 한 시절을 마감한다. 80년대 초 신문이 막강한 정보 매체이던 시절엔 신문 보급소와 가판대가 있었다. 세문안 동네에는 건너편 정동 입구에 있는 경향신문을 배달하던 소년들의 숙소가 생겼다. 우리 애들이 숙소하고 살던 곳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한옥이었었죠. 여기서 애들이 숙소하고 나가서 신문을 팔고 저녁에는 공부도 하고
앞에 집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애들한테 밥 먹으라고 끌고 들어가서 밥도 먹이고 옷도 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경양 소년의 집은 그 후에 식당으로 바뀌어 30년 세월을 이어왔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적만 해서 식당이 여기 얼마 없었어요. 예, 이 집에 들어올 적만 식당이 한 4~6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활성화되기로는 80년 후반기 그 저 아시안게임 할 적에 그때부터 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세문안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주변에 빌딩들이 세워지면서 세문안 골목엔 식당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근처 언론사와 관공서, 병원 직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둔 세문안 식당가는 90년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다. 이들은 70여 개 업소가 참여한 심평 상우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상인들 간의 돈독한 우위와 상도덕은 지금까지도 자랑거리다. 당신 전혀 싸우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시내 같은 데 나가보면 막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는 막 싸우고 막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참 바람이 잘 됐다는 거예요. 서로 여왕고 서울시는 꽃길이 막 유형 나갈 때 내가 최초로 썼거든요. 네. 꽃길부터 조사해서 그때는 안 아까 3만 원씩 내고 꽃길부터 조사했는데 네. 아침마다 물 주고 무더운 여름 한낮 오가는 샐러리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 풍미추어탕은 세문안 식당 골목 중에서도 근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즐겨 찾던 곳이다. 도림은 박물관 마을 조성을 앞두고 하나 둘 퇴거하는 다른 식당들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몇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01년도 보니까요. 2004년? 2005년? 서울 때나 이렇게 좀 결혼할 때 주로 담는 거 없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돼서 이게 아예 없어지면 아직도 알아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기다리고 일어서고 채우고 그래도 식당은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해낸다. 식당 골목엔 여러 차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으로 항상 자리를 지켜온 주택들이 있다. 30-1번지인 이 집도 아직까지 이사갈 채비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상으로 이렇게 허름해 보였어요. 여기 이제 이 마당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한둘 살고 이랬던 집인데 뭐 수리도 안 하고 뭐 그런 집이었죠. 제일 좋았던 게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소망이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여기 구립 유치원 다녀요. 그것도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우리 아들 태어난 거를 그냥 경사죠. 도님은 박물관 마을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은 이 가옥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내가 알고 있던 주거 문화가 여기서 이렇게 결집돼가지고 하나의 형상이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도시 한옥의 느낌도 있고 일식집의 공간의 느낌도 있고 또 우리 근대 개화기 때 들어왔던 서양식 집의 느낌도 있는데 그게 뭔가 전후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다 결합돼서 한 집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세문안 마을엔 개화기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건축 특징들이 혼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가옥들이 많다. 그 동네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여러 켜가 쌓여 있는 거죠. 아주 초기에는 성곽 옆에 경비나 이런 것도 하는 어떤 시설도 들어있고 마을도 있는 조그만 단위의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일식 가옥이 거기 부분적으로 섞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개화기 때 쌓인 켜가 있는 거고요. 또 뒤쪽에 식당으로 이제 그 알려졌던 그쪽 현은 30년대에 이제 그 도시 한옥을 이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땅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이게 일식집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닌 아주 특이한 집이 이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환경들이 약간 섬과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재미났죠.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다. 박물관 마을 변신을 앞두고 대부분이 떠난 식당 골목의 한쪽 풍경은 쓸쓸하다. 이 식당은 오늘 마지막으로 손님을 받는다. 오늘까지 장사 끝을. 첫 손님을 맞듯 주인은 집 앞을 더욱 정성스레 비질한다. 오랜 세월 차려온 상차림에도 새삼 감회가 깃든다. 그동안 찾아와서 음식을 먹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 마지막 날이 일어나서 밥상도 손님도 주인도 특별한 법석은 없다. 그렇게 마지막 식탁을 끝으로 한정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한 집이 떠난다. 오랜만에 찾을 단골 손님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세문한 마을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다. 쓰던 물건들과 새로 장만한 물건들이 섞인다. 세문안에서의 기억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 이 밥솥은 오랜 시간 식당 운영을 함께 해온 의미 있는 물건이다. 우리 아저씨가 무섭단 일을 막 뭐 버리는 싫어해요. 조금만 쓰고 버리면은 막 혼나. 그래서 내가 가져왔지. 33년? 아까 동네 33년 살았어.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 채 순조롭지만은 않다. 계획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복잡한 삶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문안도 한동안 그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집들이 비워진 자리에 마을의 역사를 소환한 새로운 모습이 지어진다. 도니문은 191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헐렸다. 한 세기를 지나 도니문은 그 역사의 기억을 밟아 마을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시대마다 담는 모습은 달랐지만 세문화는 역사 속에서 여전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